지난 4일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보름을 넘겨서 아직까지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면적의 두 배 가까이가 불에 탔는데 지금 추세라면 올해 안에 불길을 잡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포커스에서 그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It's kind of surreal. It's probably the scariest experience I've ever had. This week I referred to this fire as a beast. 용암을 품은 듯 들끓는 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덮친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주째 계속되는 산불로 소방관 한 명을 포함해 두 명이 목숨을 잃고 주민 1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주택 등 건물 1,1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Yeah, there's a lot of memories. Everything we, you know, you build memories in a house. 이번 산불은 벤츄라에서 시작해 북서해안 센타바바라까지 모두 1,090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서울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우주에서도 연기가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압률은 45%. 절반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캘리포니아 재난기록상 최대인 2003년 세다 산불 규모를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유독 심합니다. 올가을까지 이어진 기록적 폭염 때문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나무가 바짝 말랐고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형성된 강한 고기압이 산맥을 건너면서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변했습니다. 시속 100km 안팎의 이 강풍이 산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Combined with the heat that is now kind of coming to the area, the dryness makes this still a very threatening environment. 역대 최악의 화마 속에서도 주민들은 SNS로 희망을 공유하며 서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산불 대비용으로 쓰라며 자신의 트럭을 내놓았고 한 남성의 용감한 행동도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 불길로 뛰어드는 한 청년. 그가 구해낸 건 바로 야생토끼 한 마리였습니다. It's a monster. We all recognize that. But we will kill it. 괴물과의 전쟁.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해를 넘겨 다음 달 첫째 주까지는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